집안 청소에 애를 먹고 있다는 엄마를 위해 정리의 달인이 나섰습니다. 집안 곳곳을 둘러보는 정리 멘토. 가장 시급한 곳은 물건이 쌓여있는 복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정리가 시급했죠. 그러면 옷도 다 여기다 보관하시고. 자주 입는 옷만 여기다 보관을 하고 옷방은 따로 있어요. 아이들 방 역시 정리 정돈이 필요하네요. 네네네. 은영 씨 집의 문제는 공간에 비해 필요 없는 물건이 너무 많고 아무데나 쌓여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또 정리를 하실 때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한계를 지키는 거예요. 한계.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건 참 좋아요. 아이의 추억을. 근데 거기도 어머님이 한계를 딱 정해 놓으시고 그걸 넘지 않으셔야 된다는 소리고요. 정리 1단계, 공간의 한계를 정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의 번지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정리 2단계, 물건의 번지수 찾기. 정리 드림팀 시작! 작은 공간을 넓고 깔끔하게 사용하기 위해 아이들 방은 구조를 변경. 장난감은 종류대로 분류해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세일 수 없이 많은 옷도 상의, 하의, 위트로 구분, 아이들이 직접 꺼내 입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엄마 정리는 잘 됐어? 그럼 잘 됐지. 봐볼래. 봐볼래? 우와! 구조를 변경한 아이들 방.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깔끔해졌죠? 물건이 쌓여있던 복도. 이동 통로로의 기능을 되찾았고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던 부엌. 필요 없는 건 버리고 같은 것끼리 분류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정리 멘토와 함께 쇼핑 봉투 바구니 만들기를 배웠습니다. 끈은 떼어버리시고 윗부분을 좀 잘라버리세요. 위에를 이렇게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이거를 안쪽으로 집어넣어주세요. 그러면 작은 상자가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런 게 전부 상자를 소분하는 거잖아요. 수납할 박스가 없어 고민이시라고요? 쇼핑봉투 바구니를 만들면 이렇게 서랍안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답니다. 그다음에 이 팬티도 이번엔 삼삼 캥거루 속옷 접기를 배워볼까요? 세 번을 접으시게. 세 번이요? 네. 먼저 속옷을 세로로 3등분에 접어줍니다. 네, 3등분 하시고 이렇게 하면 3등분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도 또 이렇게 3등분 할게요. 다시 가로로 3등분. 그래서 이 부분을 내려요. 그럼 나머지 부분이 사이로 들어가죠. 이 캥거루 주머니처럼 이 사이로 쏙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캥거루 주머니 접기를 하면 많은 속옷도 작은 공간에 쏙.